엔비디아 같은 세계적 기업이 많은 미국에서는 정작 최첨단 반도체를 스스로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대규모 지원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며 연방정부가 소송을 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쓰던 소비자들을 다른 전화로 옮기지 못하게 만들어 부당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조수진 변호사가 사퇴했습니다. 정봉주와 조수진 두 사람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안에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료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앞에 노숙자 텐트들이 길게 늘어서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오늘 그 텐트들이 전면 철거됐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자줏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 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2000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원 플러스 원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의 중심 뉴스 SBS 이브닝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많죠. 하지만 정작 거기에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 스스로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미국 정부가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19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경합주 애리조나에 있는 인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That's a PC chip and over here we have a server chip, an advanced server chip. 현장에선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85억 달러에 110억 달러 대출을 합해 모두 195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에 달하는 파격적 액수입니다. 현재 미국 안에선 최첨단 반도체를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전 세계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분야를 재건하면서 일자리도 3만 개 이상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today's investment is such a big deal. We will enable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o make a comeback here in America after 40 years.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도 약 8조 원, 대만의 TSMC는 약 6조 7천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미국 안에서 키우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합니다. 통 큰 보조금으로 반도체 패권을 회복한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지만 초과 이익 공유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 데다 자칫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점은 우리 기업에겐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잇따라 학자금 탕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교사와 간호사 그리고 소방관 등 공공영역 근로자 7만 8천 명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탕감 총액은 약 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들어 매달 한 차례씩 50억 달러 그리고 12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학자금 탕감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공약 이행을 추진해왔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이하의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조수진 변호사가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정봉주와 조수진 두 사람이 잇따라 당마하면서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안에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오늘 새벽 SNS를 통해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은 뒤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부적절한 변론을 하고 이를 블로그에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던 행동들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여성단체와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거를 완주하면 선거 기간 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해결한 후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고 결국 조 변호사가 직접 사퇴를 선언한 겁니다. 조 변호사의 사퇴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안에 새로운 후보를 공천해야 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수사를 받던 중 호주 대사로 부임해 출국했던 이종섭 대사가 출국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이 대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자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하영 기자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어제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출국 금지가 해제돼 지난 10일 호주로 떠난 지 11일 만입니다. 출국 때와 달리 언론 취재에 응한 이 대사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과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의 준비를 위해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의 표명하실 생각 있나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했다며 국내에 머무는 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5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엔 이 대사 등 6개국 대사와 국방부, 산업부 인사가 참여합니다. 공무 귀국한 이 대사가 나흘 앞서 귀국한 데 대해 외교부는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회의 장소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관장 현장 시찰 등을 준비해야 하는 대형 방산 업체들도 어제 오전까지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사의 국내 체류 명분을 급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은 양국이 개최 장소와 일정을 막바지 조율 중인데 주재국 대사가 현지가 아닌 국내에서 관련 업무를 준비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21일부터 22일 딱 하루입니다. 등록이 시작된 어제 여야 대표는 각각 영남과 호남을 찾아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 대구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이번 총선은 통합진보당의 후예와 범죄자 연대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선거라며 민주당 심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울 때 대구는 항상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20일 남은 동안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에선 5.18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가 경북 경산에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들과 경합할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힘을 싣는 행보도 이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해 보수 지지층 결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5.18 민주묘지를 시작으로 텃밭 광주와 군산, 논산을 차례로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을 5.18 가해자의 후신으로 몰아세우며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라고 총칼을 쥐어줬더니 그 총칼로 주인의 심장을 찌르고 목을 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서남권 창업 클러스터 조성, 광주 도시역사박물관 건립 등을 약속한 이 위원장은 광주 시민을 믿는다며 압도적 표차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한몸임을 강조하며 일당은 반드시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의대 증원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료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승현 의학 기자입니다. 전공의, 학생 대표와 처음으로 모여 논의한 뒤 의대 교수 협의회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부터 수술,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고 다음 달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들마저 진료 시간을 줄이면 의료 공백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앞서 의대교수협의회와 다른 단체인 교수 비대위를 이끄는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대화를 촉구하며 사직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전공의 사법적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한다 그러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대교수협의회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 중인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2천 명 증원을 전광석화처럼 발표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문제는 의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철저하게 짓밟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간호인력, 보건인력,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은 더 이상 떠넘기지 말고 정부는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개입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 또는 대표 노사단체가 아닌 전공의 단체는 요청 자격이 없다며 ILO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의료계의 이런 강한 반발에도 한국 정부는 대응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정대로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용식 기자입니다. 이탈 한 달을 넘긴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법대로 원칙대로를 고수했습니다. 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전공의 누구도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면허 정지를 받게 되면 1년을 손해보게 될 테니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2천 명 증원에 따른 여러 우려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학생들이 정작 수련은 서울병원에서 받는다는 지적엔 지역 의대생은 수련도 그 지역에서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해부 실습에 필요한 시신이 부족해 교육이 부실해질 거란 지적엔 의대끼리 공유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해법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대표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전공의, 교수, 의대생 단체와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살아갈지 그 비전과 환경에 조금 더 비용을 투입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지만 전공의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두 달 동안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개원이들 압박용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이런 걸 돈 낭비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절한 헌사라고 해야 할까요? 축구선수 해리 케인의 비밀 동상이 제작 4년 만에 공개됐지만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동료였던 해리 케인 선수.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랑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케인의 새 동상 첫 번째 이미지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약 1,220만 원을 들여 지난 2019년 처음 제작된 이 동상은 영국 교통당국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여태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4년 동안 창고에 있었던 케인 동상의 실물이 공개되자 팬들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는데요. 케인 같지도 않은 케인의 동상을 만드는데 자금을 낭비하는 대신 자치구 안에 도로나 정비하라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네요. 다시 안정성 평가를 거치면 케인 동상이 설치될 수도 있지만 현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어 경력이 꼬인 것도 문제라네요. 하늘에서 마치 폭탄이라도 떨어지는 것 같네요.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근교에 골프공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지름 5cm가 넘는 얼음덩어리가 쏟아지면서 가옥과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시속 150km의 강풍까지 불어 한층 피해를 키웠다고 하네요. 아르헨티나 기상청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포함해 전국 14개 주에 주의보 또는 경고를 발령했는데요. 과거에는 20분 안팎으로 그치는 게 보통이었는데 최근에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악천후는 우리나라 우루과이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최근 한 일본 누리꾼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도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좌석에서 빈대로 의심되는 곤충을 발견했다며 공유한 사진입니다. 일본에선 최근 이처럼 지하철 안에서 빈대를 봤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빈대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하자 빈대가 발견된 것으로 의심되는 노선과 장소를 표기한 지도까지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오사카 덴마바시 등의 인기 호텔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지난해 일본 안에서 이루어진 빈대 상담 건수가 1987년 이후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의 한 전문가는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출몰하고 있어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중심에 위치한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앞에 노숙자 텐트촌이 길게 늘어서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오늘 전면 철거됐습니다. 깨끗해진 길거리에 다행이라는 반응과 노숙자들이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반응이 뒤섞였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중심지에 위치한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캠퍼스 앞 윌셔길 선상에 노숙자 텐트들이 길게 늘어선 가운데 물건을 정리하던 노숙자들이 하나둘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LA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오늘 텐트 전면 철거에 나섰습니다.
Inside Safe is the mayor's initiative to urgently bring people indoors who are experiencing homelessness. A lot of city departments, we have a few different partners. From the city, we have our LAPD, we have our LA DOT, which is our transportation to take folks from this site to the interim housing site.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오늘 약 30명 이상의 노숙자가 임시 거처로 이동한 겁니다. 거리를 벗어난 노숙자들은 정신건강 등 각종 도움을 받게 됩니다. Work with our county partners who help to bring things like their mobile clinics. They also work on making sure they get food stamps. Any county benefit that would be of service to them, we make sure we do that. That includes mental health. We're working on animal care right now. 깨끗해진 거리에 쓰레기 문제는 물론 약물과 알코올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다행이란 반응입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그 안 되지. 안 돼. 아이들은 숨지는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걔들은 허사한 데서 노는 거고. 근데 그놈들이 와서 하면 안 되지. LA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진행으로 노숙자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철거 이후 거리로 다시 돌아오는 노숙자들의 사례도 많아 과연 실효가 있는 철거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스타벅스 매장 안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견된 몰래카메라에는 무려 9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었는데요. 경찰에게 체포된 용의자의 집에서는 20정의 총기류는 물론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로 카메라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실리콘밸리로 유명한 북가주 산호세의 한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곳 스타벅스 매장 내 화장실에서 최근 몰래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매장 직원이 화장실 싱크대 밑에서 발견한 몰래 카메라에는 무려 9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구나 영상 가운데는 여러 명의 청소년들, 심지어는 4살 아동의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It's graphic and includes multiple juvenile victims fully exposed. 경찰은 발견된 몰래 카메라 영상이 지난 1월 30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촬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노세 경찰은 지난주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의 집에서는 20정의 총기류는 물론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로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It is a feeling of being violated and this is wrong. You know, I'm glad they caught the person and I hope the hammer comes down hard on them. 세노세 경찰은 발견된 몰래카메라 영상이 다른 곳으로 전송됐는지 또는 온라인에 유출됐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어젯밤 LA 다운타운에서 메트로버스 운전사를 총으로 위협해 사고를 일으키게 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11시 40분쯤 리츠카튼 호텔 앞 9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바드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버스 운전사를 총으로 위협하며 자신의 지시대로 운전하게끔 강요했으며 이후 버스는 호텔 앞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버스는 리츠칼튼 호텔 건물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사고 후 버스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총은 현장에서 발견됐지만 BB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버스 안에는 다행히 다른 승객은 없었으며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한 여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와 기아차 14만 7,100대가 리콜됩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 아이오닉과 제네시스 모델 9만 8천여 대와 기아 EV6 모델 4만 8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장치에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교통안전국은 통합 충전 제어 장치 손상으로 12V 배터리 충전을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구동 전력 손실이 발생해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4일에도 오일 누출 가능성 등의 이유로 제네시스 차량 2만 8천여 대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일본 해역에서 11명이 타고 있던 한국 선적 운반선이 침몰하면서 이틀째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9명이 숨졌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일본 시모노세키 인근 바다에서 뒤집힌 채 발견된 870톤급 한국 선적 화학 제품 운반선입니다. 한국인 2명을 포함해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색 이틀째 한국인 선장을 발견했지만 결국 숨지면서 한국인 2명 등 9명이 숨지고 외국인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선박은 일본 히지메 항을 출항해 울산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틀가량 걸리는 항해인데 사고 당시 선사와 선장은 기상 문제로 출항 36시간 만에 내항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출항 당시엔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정작 바다에 나가보니 항해는 무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안전을 위해 닻까지 내렸지만 5시간여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새벽에 선장님과 저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정박을 우선 하고 향후 상황을 봐야 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났는데. 비보를 전해들은 유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배를 지킨 선장은 배가 기우는 가운데서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서 문자 왔어요. 여보 사랑해요. 이러면서 보냈고 별일 없나 문자를 보내니까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 승선이라던 기관장도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이 사고 현장을 자체 수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해경은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네, 다시 한국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근 이번 선거에서 200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가 고개 드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라며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인천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 지지를 호소하며 구체적인 의석수를 언급합니다.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 되도록 200석을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다.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최대 목표를 백신 한 석으로 삼았는데 개헌도 가능한 200석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일부 후보자들의 낙관적 전망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는 선거 판세가 아주 힘겨운 백중세라며 과도한 의석수를 자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선거 전체에 해를 미치는 악용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이번에 모든 후보들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정치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어려워진다. 이런 경고는 범야권 200석 당선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민주진보 개혁 세력들이 합쳐서 200석을 해야만이 특검을 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탄핵도 가능하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달 말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일 등을 언급하면서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미친들인 게 아니 40%가 높은 거예요 그게?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하겠다. 네. 이렇게 가면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을 띄우는 과정에서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건 조국 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도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 당 지도부는 자칫 오만함으로 비춰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거듭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호남과 당직자 출신들을 다시 당선권에 배치했습니다.
뒤로 밀린 순번에 반발하며 비례 후보 사퇴했던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대통령 민생특보에 임명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재조정으로 당선 안정권의 호남과 당직자 출신이 각각 전진 배치됐습니다. 13번에는 호남 여성 인재를 홀대했다고 공개 비판한 조배숙 전 전북도당 위원장이 배치됐고 당직자 출신 이다리 전 경북 경제부지사도 17번으로 6계단 앞당겨졌습니다. 호남과 당직자를 홀대했다는 이철규 의원 지적을 일부 수용하면서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총선 승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봉합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드는 거죠. 공천 결과에 공개 반발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저격한 이철규 의원은 오늘은 지역 활동에 전념하며 추가 충돌을 피했습니다. 이 의원이 콕 집어 공천을 요구했던 대통령 측근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조정된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주 전 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에 임명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공개했습니다. 비례 후순위 배치에 반발해 사퇴한 주 전 위원장을 특보로 임명해 호남 민심을 챙기고 그를 공천하지 않은 데 대한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상임위 중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습니다. 총선 이후 두 당이 합당하면 김 의원은 다시 민주당에 복귀하게 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뉴저지주에서 한인 최초로 연방법원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국악예방 행사가 오는 5월 1일 LA 카운티 미술관의 한국의 보물들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라크만은 이날 행사에 해금 박영안, 피리 이태준, 대금 박종대 등 원로 국악인들이 총 출동해 타령 천년만세 중 개명가락 도드리 등을 합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대표하는 음악의 아이콘 세시봉의 콘서트가 야마바 극장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윤영주와 조영남, 김세환으로 이루어진 세시봉 공연에 많은 관객들이 참석해 7080세대의 히트곡들을 함께 부르며 젊은 시절로 돌아가 향수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한인 메디컬 그룹인 센터 메디컬 그룹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오는 23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전 10시 30분 베이사이드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여성 지도자 강연회와 K-POP 댄스 강습 등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며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에서 한인 최초의 연방법원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에드워드 길 연방치안판사의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길 판사는 2019년 9월부터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서 민사와 형사 사건의 예심 절차를 관할하는 치안판사로 임명돼 근무해왔습니다. 오는 26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까지 5번 프레이 북쪽 방향 칼스베드 인근 일부 구간이 폐쇄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도로교통국은 차선 확장 공사로 인해 칼스베드 빌리지 드라이브부터 78번 주 고속도로까지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며 이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로컬 도로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3월 21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